지난 7월에 출범한 제12대 후반기 수원시의회가 3개월여 만에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정당 간 자리 다툼이 계속되다가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은 건데요. 도시미래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는 6개로 늘어났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6일 수원시의회 본회의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이 단상에 올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두 달여간 다툼을 벌여온 양당은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협력하는 의정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16일에 열린 임시회에선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양당이 합의한 대로 국민의힘 의원이 2개 상임위원회를, 민주당 의원이 4개 상임위원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지난 7월 후반기 수원시의회가 출범한 지 3개월여 만에 원구성이 마무리된 겁니다. 그동안 다소 불편했던 의원님들 간에 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비가 오면은 더 땅이 굳어지지 옛날로 다시 복원하는데 운영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거죠. 우리 의원님들한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기점으로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는 5개에서 6개로 늘어났습니다. 기존 도시환경위원회와 복지안전위원회가 도시미래와 환경안전, 보건복지 3개 위원회로 재편됐습니다. 수원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보다 세분화한 만큼 전문성을 살린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살펴보니까 도시 쪽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수원시 도시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25일까지 이어지는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선 수원시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 등 총 56개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